MF 트랙터의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거점 대리점을 배치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고 각 영업소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대리점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 각 인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며 수준 높은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부품 공급을 위해 고용품 확보량을 대폭 늘렸고 분기별로 선박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시퍼슨 사의 화상회의 등 긴밀한 개선 협업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부분들이 국내 농업 환경에 맞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MF 본사에서도 국내 농업 환경에 관심이 많으며 한국 농업 환경에 보다 더 완벽한 트랙터로 만들기 위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대리점에서 개선돼야 하는 사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화를 통해서 또 개선해 나가면 더 농업인들이 사용하기에 편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건 이제 소통이죠. 얼만큼 신속하게 발빠르게 쉽게 가서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신속함이 제일 1번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 MF 트랙터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계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MF 트랙터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시는 분들은 절대 빼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교체를 한다고 해도 또 다시 MF 트랙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의 기계이기 때문에 아마 불편한 점 꼽기가 참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아세아텍은 MF 트랙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라인업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역량 강화 그리고 홍보 활동 등에 있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점 대리점 간담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거점 대리점들이 트랙터 사업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트랙터 사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리점, 거점 대리점 간담회를 보다 많이 실시해서 고객의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트랙터 개선이나 어떤 그런 홍보 활동에 적극 반영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